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자 디스플레이 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지난해 2, 3분기도 안 좋았는데 4분기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은 좀 상당히 암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다시 한번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27일 날 지금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컨센서스가 되면 이제 뭐 매출 같은 경우 한 7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은 영업 손실입니다.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지난해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 적자가 지금 3분기째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LCD 판넬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업 손실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국내 LCD 패널 생산 시설을 지난해 말로 종료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LCD를 더 이상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가 예상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대신에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OLED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OLED 같은 경우가 2021년까지는 매출의 40% 미만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지금 OLED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OLED 뭐 신규 어떤 뭐 판매처라 볼 수 있는 뭐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신규로 봐야 어떤 매출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만큼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실적의 감소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어쨌든 TV의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실적에 대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좀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반등할 수 있다는 분명히 트리거를 좀 가지면서 좀 관심 섹터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주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고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자, 엔터주의 강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르네상스 시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르네상스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엔터, 참고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다시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SM이나 YG와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고요.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투자를 하는 투자사, 배급사, 드라마 제작, 음반, 그리고 음원, 유통 등 매우 다양히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중국 발악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상당 부분 위축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업의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방송 출연, 공연, 콘서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반 판매, 음원, 그리고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SM이나 JYP나 YG가 중국향 매출이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대략 50% 정도 혹은 50%를 넘어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2020년과 2021년 초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만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 시장,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아시아권을 넘어서서 북미와 유럽으로 활로를 계속해서 넓혀나갔습니다. 덕분에 거기에 따른 실적과 많은 부분 개선된 것이 지난해 모두 다 결과로 귀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나 공연 등에 따른 수익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 판매, 구체적으로 블랙핑크를 예로 들게 되면 2021년에는 고작 20만 장, 30만 장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25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했고요. 공연이라고 하는 측면은 크게 없다 하더라도 광고 수익, 비대면 산업이 상당 부분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라든지 기타 OTT 채널을 통해서 많은 아이돌 그룹,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게 결국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앨범 판매 폭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판매를 봄에 있어서 지역이 매우 달라지게 되었는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까지 북미나 미주 지역에서의 판매 총량은 고작 4%밖에 안 됐지만 지난해에는 29%까지 상승을 합니다. 올해 음원 매출, BTS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4,500억 원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음반 매출은 8,000억 원 수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다시 한번 활성화되었습니다. 2차 판권이나 굿즈에 대한 판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덕분에 매출액 자체는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지난 3분기입니다. 아직 4분기까지 포함이 된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이긴 하나 전년 동기 대비 22%, JYP는 무려 77%나 증가한 흐름을 보입니다. 4분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매출 증가세와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해당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중기가 아닌 1년 정도는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엔터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네, 제가 이제 앞에서 반도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ISC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웃퍼포먼스 있는 종목을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으로 좀 유명한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로웨를 좀 인수를 하면서 사실 매출 다변화도 좀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022년 최대 실적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450억, 영업이익은 540억인데 이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미 2021년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4분기로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 450억 정도, 영업이 140 정도가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DDR5 관련된 뭐 서버용 CPU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메모리용 소켓 매출 다시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비메모리용으로 해서 뭐 차량용이라든지 서버용 CPU까지도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프로베 인수에 따라서 좀 매출도 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날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종가 배팅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ISC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FA님. 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BTS가 있는 하이브를 배제하고 SM과 YG, 이 3사가 보이는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YG와 S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SM은 대략 76%, 그리고 YG는 60%, 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55%로 가장 낮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높은 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판매 단위 기준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다는 거예요.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고, 올해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중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 한편으로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많은 수익을 국내에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들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향 매출이 얼마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환위험에 따른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매출 채권이에요. JYP 엔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국항 매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죠. 언제 문을 잠고 버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미주, 북미, 아세안 지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거기에 따른 결실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과 공연이 정상화될 겁니다. 또 다른 수익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매우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월 3일에 기록한 69,400원 전 며칠 안에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와 함께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적어도 올해 동사는 10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생각되는 만큼 올 한 해 해당 종목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대략 2배 수준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